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니온 서버 KOSIX 230발 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속 1단계 주스트 2만 뜻인데 18%에 오케이 7321 켈사 28 무기 아 보보공짜리야 깔끔하네. 이렇게 봐야 되나? 루타베이스 15% 작업 해놓으셨군요. 엠블렘 방방인 9%에 013 9%에 010 5에 45 주 크림술샵 5에 55 아 다 전체적으로 에디가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기라 했던 거구나. 추업은 괜찮은 뜨거죠. 아, 에디 12% 50 어 요거는 에디 투절했네. 이건 산 거 같고 이건 만든 거 같네요. 공작이 되어 있고 자기 하나 더 덜 돼 있고. 보통 에디 한 번씩 열어보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18% 에디 투출 완작되어 있는 18% 직작을 했나보네. 이것도 희방돔이 5에 60 아 추업 좋다. 카모 벨트 5성 테네브리스링 다 전체적으로 반지가 테네브리스링 꼭 한 짝은 끼고 있네. 좀 한 짝 더 하시는 분들은 블라썸님까지 아 뭐라는 거야 카오스 어 템이 이렇게 되고 유니온은 4000 어 전체적으로 젠페가 빛이 좀 돼있는 느낌이죠. 나중에 이것도 해야되나 보네. 와 제로 할게 진짜 많은가 보다.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이 달까요? 링크는 다 있으시겠네. 이러면 그죠? 한번 연결 통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무엇이 궁금하셔서 저를 찾아오셨나요? 아 저 지금 그 앱솔은 이제 망토랑 단장은 이제 바꿀 생각인데 네네 그거를 바꾸고 나서 이제 악셀을 건들 것 같은데 네네 그 악셀 쪽을 이제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악셀을 이 상태에서 바꿔나가신다고요? 네 저 앱솔을 맞춘 다음에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악세사리 네 뭐 보장 보장은 들고 가실 건가요? 깨실 건가요? 어 그것도 잘 모르겠어서 제가 아직 시작한 지 많이 안 돼서. 아 그렇습니까? 얼마나 되셨죠? 저 지금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아 그러면은 아 그런 유저시군요.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까? 네 테라버닝 유입입니다. 아 저는 그거 얘기한 거 아닌데.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아 액세서리를 건드시려고. 네네. 아 이게 더 자금에 따라 다르거든요. 투자 예금 금액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한 달에 아마 이제 한 달마다 한 현금 한 30장 정도 되고. 매수로 얼마죠 그게? 이제 주간 보스 돌고 이러면은 한 달에 한 100억 넘게는 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아무래도 귀걸이는 그러면은 마이스터 이어링으로 좀 빠지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 비교적이 마이스터 이어링이 좀 싸요. 오션골로는 노적 자체가 비싸가지고. 네. 그 다음에 눈장식은 불빛마 아니면은 네. 20성 같은 마이스터 심볼로 나오는 거 사야 되는데. 네. 이쪽은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불빛마 아니면은 카풀마인데 네네. 네. 카풀마 자체가 비싸가지고 일단 불빛마가 나올 때까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눈장식은 네. 얼장은
이게 20성 아니면은 심볼 20성이나 네 아니면은 웅축의 추업 주는 거에 아예 18% 토도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네. 도미네이터 되겠죠? 위에는? 네네. 도미네이터 작대 있는 걸 좀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메커네이터. 다음 단계까지 사기에는 아무래도 잡은 리스크가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반지는 마이스터링이겠지요? 그러면은 이제 보장 9셋을 깨는 건가요? 아 그럼요, 깨야죠. 보장 7셋으로 아마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아 7생의 마이스터링에다가 귀걸이를 바꾸고 나머지를 이제 어느 정도로 끼시다가 한 번에 네네. 크게 사는 식으로 빠지는 게 그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때. 만드는 아이템들은 굳이 템을 지적하실 거면은 차라리 상의같이 네. 사세요, 상의같이. 백금 느낌 나는 추업에다가 에디 2종 이상으로 하셔가지고. 그게 네. 이제 전체적으로 나중에 팔 때도 잘 팔리는 아이템들이라서. 아, 근데 저희 네네. 서버가. 아, 아이템이 없다고. 토드 메모리 너무 없어서. 그럼 어떡합니까? 에디 에픽이라도 사서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에디 에픽인 네. 거를 사신 다음에 네네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만들어 놓으세요. 한 줄을 쓰더라도. 네네 이해하셨나요 혹시? 네? 이해하셨으면 좋지 않은 말이에요. 나중에 레어 에디 에픽인 걸 사서 차라리 레어 말고 차라리 에디 에픽인 걸 사세요. 정말 없다 싶으면은. 왜 신발이나 장갑 같은 경우는 레디가 레어잖아요. 네. 에픽까지 올리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깨질 수도 있는 게, 제가 예전에 엠블렘 돌렸을 때 네. 140개 돌려가지고 에픽 올렸거든요. 에디 큐브에가 140개면 얼마인 줄 아시지요? 네네. 한 3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도 진짜 안 되겠다 하면은 차라리 네. 에디 에픽 한 줄짜리를 사서 추업 괜찮으니까는 나중에 큐브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구애보다 묵고하면요. 차라리 돈을 좀 더 비싸더라도 웬만하면 차라리 그냥 좀 사는 것도 생각해 보실 만해요.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액세서리를 선보시면은 이제 뭐 방어구 논리를 좀 더 올리시든지 네 아니면은 그쪽이 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무래도 큐브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네 뭐 본캐 좀 올리면서 하실 거면 오히려 유니온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어차피 심벌을 6천 찍을 생각인데. 네네 네. 말씀해 보십시오. 6천원 찍을 생각 아닌데 네네. 지금 이번에 4천 찍고 좀 힘들어서 좀 나중에 하려고요. 아 키우는 거 쉽지 않지요. 키울 게 많이 남았군요. 네. 아 이게 140대 150대 이렇게 둘둘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더 힘들거든요. 네. 8천 찍으려고 하면은. 네. 그렇긴 하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로 공속 1단계 네. 안 쓰면은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요 그 공속 1단계 굳이 안 쓰셔도 되긴 해요. 근데 왜 씁니까? 안 써도 되는데. 저는 그냥 편의성 때문에. 편의성. 어느 정도 느낌입니까? 공속 1단계 쓰는 거 안 쓰는 거고 그냥 사냥했을 때요. 이게 어빌 공속 안 써도 풀 공속이 되긴 하거든요.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조건이 베타로 스킬 10번 써야지 풀 공속이 되는데. 그 역할을 할 때 혹시 사냥이 불편한가요? 10번 쓰는 동안? 아니요 그거는 별로 안 불편해요. 예를 들자면 동굴 위길 깊은 곳에서 사냥을 할 겁니다. 글쎄요 제가 거기서 사냥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둥굴 아래길 같은 데서 사냥하셨군요.
맞아. 그 다섯 갈래 동굴 윗길에서 다녀요. 다섯 갈래 너무 편해서. 윗길. 아. 그러니까 회오리만 날려도 다 잡혀서. 아,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맵이지요. 네네. 아. 그 맵 왜 사람들이 안 가는지는 아십니까? 마리스 때문에? 아, 그렇죠. 사냥 능력이 네. 좀 저하되긴 하죠. 아, 아, 거기보다 동굴 윗길 깊은 곳 1인가? 네네. 거기가 있긴 한데. 아, 그죠. 제가 갈라던 데가 거기거든요. 아. 거기가 제로 원전 컷이 된다 그래가지고. 네네. 네네.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자꾸 끊고 있군요. 그거 회오리로 잡아도 되는데, 전기줄 원틱이나 투틱킬 안 나면은 그 좀 딸리는 게 있어서. 아, 지금 원틱입니까 혹시? 아니요, 저 한 2틱에서 3틱이요. 아, 이 스펙이요? 네네. 아, 2틱에서 3틱입니까? 왜 안 나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 마약 칭호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해. 승궁 500만에 주도템 2.1쯤이 그 정도 데미지가 난다, 맞습니까? 네네. 그 스킬을 원기 나는 스킬 이름이 뭐라고요? 그 회오리 보내는 건데. 아, 회오리 그, 보내는 거. 네네. 스킬 쓰면 회오리 앞으로 날아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FK 있습니다. 아, FK. 알파는 FK고. 아, 이게 원틱 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 이게 원킬 나야지 그게 가는 거였습니까? 원틱에서 투틱만 놔도 돼요. 원전 컷이요? 네네. 투틱 나면 됩니까? 네, 그렇다고 저는 안 해봤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아, 투틱이면 네. 할만하겠군요. 아, 요거 아, 공속을 안 쓰면. 아, 이 사냥은 어렵습니까? 원틱 냈을 때? 아니요, 진짜 엄청 쉬워요. 아, 사냥 쉽습니까? 네, 그 아르카나부터는 사냥. 아르카나에서 사냥하는 게 되게 편해요. 조언 잘 들었습니다. 네. 서로의 조언 잘 맞았나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없으시죠? 네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